유튜브에만 검색해도 살 빼는 방법이 정말 많은데 우리가 살 빼기 어려운 이유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. 나에게 맞는 속도를 몰라서지. 하루 물 2리터 채우기도 어려운 나한테 매일 운동 2시간, 공복 16시간 유지, 저녁 6시 이후 금식, 이런 리스트들 갑자기 들이밀면 안 됩니다. 이건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애기에게 뛰어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. 금방 넘어지겠죠. 그동안 새해에 계획했던 다이어트 꼭 1월 중순도 안 돼 무너졌다면 올해에는 이 방법 꼭 도전해보세요. 3kg에서 많게는 12kg 감량을 약속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. 안녕.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.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습관을 한 달에 딱 하나씩만 만들면 돼요. 오, 선생님 저는 한시가 급해요 할 수 있는데 다른 리스트들 없이 매일 20분 운동하기 습관만으로 3주 만에 2-3kg 뺐다는 이야기가 정말 수두룩합니다. 타이트한 계획이 없어 부담이 줄어드니 좋은 습관에 더 잘 집중할 수 있고 덕분에 그 효과를 확실하게 보는 거죠. 자, 그래서 우리 지킴이 분들이 2024년은 감량을 정말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2024 지킴이 습관 플랜을 구성해왔습니다. 우선 상반기부터 보시죠. 24년 상반기에 우리의 감량을 확실하게 도와줄 습관은 딱 네 가지예요. 하루 20분 운동하기, 물 하루 2리터 마시기, 하루 공복 14시간 유지하기, 규칙적으로 하루 두세 끼 식사하기. 요 습관들을 한 달에 딱 하나만 집중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. 요 빨간색 글자가 이 달에 집중해서 만들 습관입니다. 이거 뭐 한 번에 만들면 되지 않나요? 할 수 있는데 없던 습관을 만들 땐 한 달에 딱 하나만 집중해야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만들 수 있어요. 그리고 이후 두 달은 파란 색깔로 표시돼 있는데 앞달에서 이 습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, 세 번째 달에는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유지하면 세 달 뒤에 확실히 내 습관으로 정착시킬 수 있어요. 그리고 나머지 칸이 비어있는 구간은 쉬운 예시로 하루 20분 운동하기에 4, 5, 6월 칸은 비어있죠. 요 칸은 운동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1, 2, 3월에 충분히 습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꾸준히 잘 진행하실 거예요. 그래서 24년 상반기에 기본 습관이지만 없으면 살찌고 있으면 살 무조건 빠지는 확실한 감량 습관을 가질 거고요. 24년 하반기는 더 쉽습니다. 상반기에 만든 습관들 그대로 쭉 이어나가시면 돼요. 혹은 이 정도는 너무 수월하다 싶은 분은 상반기와 같은 방식으로 하반기에도 내가 만들고 싶은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셔도 좋아요. 이거 아무리 봐도 너무 느린 것 같은데 이게 될까? 하는 분, 저는 이 방법으로 매일 밤 10시 취침했다가 다음날 5시 꿀잠 자고 기상하기, 매일 아침 6시 헬스장 가서 운동하기, 하루 물 2리터 마시기는 신경 안 써도 거뜬하고요, 매일 밤 식사일기에 일기 쓰고 하루 마무리하기, 규칙적인 시간에 두세 끼 식사하기, 식사는 늘 과식 없이 적당히 먹기까지 이상적인 좋은 습관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습관을 잘 정착시킨 덕분에 자기관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일상을 보내도 행복한 자기관리가 뚝딱 가능합니다. 일까지 잘 되는 건 덤이에요. 제가 24년 상반기는 필수 습관 4가지를 픽해두고 이 순서까지 지정해뒀는데 이 순서는 그냥 막 정한 게 아니라 먼저 만든 습관이 다음 달 습관 만들 때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순서로 배치해 두었으니 꼭 요대로 진행해 보세요. 혹시 나는 물 하루 2리터 마시기 습관은 이미 있는데 하는 분만 다음 달 습관 당겨와 주셔도 됩니다. 24년 1월 우리의 첫 목표는 하루 20분 꾸준히 운동하기입니다. 하루 20분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저희 공식 홈페이지 이달의 루틴을 활용하시면 돼요. 무료 한 달 홈트 플랜이고 달력에서 오늘 날짜의 링크를 클릭하기만 하면 바로 운동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정말 손쉽게 재밌게 운동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요 이달의 루틴을 혼자서 꾸준히 할 자신이 없다면 모두 이미 아시겠지만 루틴 스터디에 도전해 주시면 됩니다. 1월 루틴 스터디는 1일에 모집을 하고요, 카톡 친추를 해두시면 모집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. 놓치실까봐 걱정되는 분은 요것도 활용해 주세요. 지킴이 여러분, 어느덧 23년의 마지막 콘텐츠였습니다. 23년의 마지막과 함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올해를 돌아봤을 때 스스로 올해 진짜 잘했다 생각하시는 분은 저도 무한박수 드리고요, 변화가 없어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, 우리는 누구나 못하려고 노력해서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.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거지. 그럴 때 자책하지 말고 원인은 내가 아니라 잘못된 방법에 있음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새해엔 필승 다이어트 계획
계획 너무 구체적으로 세워서 셀프 부담 주지 말고 시간을 여유롭게 두고 1년을 두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진행해보세요. 습관 부자가 되면 물론이고 감량 증가 감량 증가 무한 반복하다 결국엔 그대로던 체중이 한 달에 1kg 24년 동안 12kg 쭉 빠지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. 감량 후 거뜬한 유지까지.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과정에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관리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. 그럼 내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 Audio Jungle.